안녕하세요. 김남수의 타쿠토크. 오늘 제가 준비한 탁톡은요, 제가 지난 시간에 탁구를 잘 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, 탁구를 잘 치기 위한 방법, 기술적인 부분 말고 그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릴까 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. 많은 분들이 탁구를 잘 치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실력이 늘지 않아서 고민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, 그 실력이 늘지 않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체력입니다. 체력. 모든 운동이 마찬가지듯이 체력이 뒷받침돼야 기술이 따라올 수 있는 거거든요. 근데 우리 동호인 분들은 따로 뭔가 체력 운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시간이라든가 이런 게 잘 나지 않으실 거예요. 그래서 뭔가 탁구만 쳐서 실력을 향상시킨다는 거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, 모든 운동이 그건 다 마찬가지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제가 따로 시간을 내지 않고도 나의 뭔가 체력을 기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, 탁구를 잘 치려면 결국엔 체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체력을 기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릴까 해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. 우선은 구장이 가까우시면 되도록이면 걸어 다니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날씨가 정말 막 너무 안 좋거나 그래서 걸어 다니시기 힘드실 때는 어쩔 수 없지만, 웬만하면 걸어 다니시면서 다리 힘을 기르시고, 아파트에 사시는 분은 계단으로 걸어 올라가시면서 다리 힘을 기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. 처음에는 좀 힘드실 수 있는데요, 왔다 갔다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몸에 열도 나고 그게 워밍업이 될 수도 있으니까 너무 천천히 걷지 말고 빠르게 걸으셔서 다리 힘을 기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. 윗몸 일으키기하고 팔굽혀기는 필수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. 그거는 방에서도 하실 수 있으니까요, 방에서 충분히 내가 개수를 잘 정해서 꾸준하게 늘려나가는 생각으로 하시면, 지금 내가 레슨을 받고 계시지만 레슨을 받는데 체력이 뭔가 뒷받침이 되면 기술이 지금보다 더 금방 느실 거예요. 그래서 체력 운동은 뭐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의 훈련 중에 체력 운동이 1시간 정도 따로 있습니다. 그 정도로 체력 운동의 비중을 많이 두는데요. 뭐 요일별로 서킷트, 웨이트, 뭐 마지막에 뭐 수요일, 뭐 주말 같은 데는 뭐 트랙, 장거리, 런닝까지 이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. 그 정도로 체력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. 체력이 뒷받침이 돼야 집중력도 흐트러지지 않고, 뭐랄까, 자신감? 경기할 때 자신감이 생기기 때문에, 시합을 다니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. 탁구를 잘 치려면 결국에는 승급을 해야 되는데, 시합장에서 승급을 하려면 최소 7게임, 8게임 소화를 해야 되거든요. 그래서 그런 면으로 봤을 때에도 분명히 탁구를 잘 치기 위해선 체력이 필요하니까, 내가 따로 시간을 내지 않더라도 제가 오늘 말씀드린 방법으로 일상 속에서 찾으셔서 꼭 체력 운동을 하셔서 기량을 키우시는데 뒷받침이 되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. 체력을 키워야 되는 요인 중에 하나는 물론 실력 향상도 있지만, 체력을 키우셔야 뭔가 강하게 치거나 하실 때 몸에 부상을 입지 않고 탁구를 조금 더 오래 치실 수 있습니다. 그런 면에서도 체력은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, 기술적인 부분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기본 연습을 많이 반복적으로 하셔서 나의 나쁜 습관들을 걸러내고, 그러시면서 이제 부분적으로 체력도 꾸준하게 키우셔서 내가 기량을 늘리는데 조금 더 빠르게 기량 향상이 되실 수 있을, 체력이 좋아지면 빠르게 기량 향상이 되실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고요. 오늘 제가 찍은 영상이 앞으로 탁구를 치시는데, 탁구를 잘 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감사합니다.